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롯데대 기아 부산 49전 경기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나균환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나균환이 1과 3분의 2이닝 8실점을 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타자들이 동점을 역전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패전투수는 패전투수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나균환은 1과 3분의 2이닝 동안 7피안타에 4사구 6개 탈삼진 2개를 잡았는데 오늘 최악의 피칭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구도 그렇게 좋지 않고 결정구도 가운데로 많이 몰렸습니다. 결국 뭐 기아 타선이 지금 상당히 막강합니다. 막강해가지고 그냥 뭐 배팅볼 수준으로 쳐냈습니다. 어찌됐든 나균환이 뭐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롯데가 선발진이 없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나균환이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롯데가 선발진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하면 나균환은 아마 이제 선발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안 그럼 중간이나 이쪽으로 가는지 뭐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균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발 하기 힘들고 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뭐 제구가 뭐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구속 이 구속 가지고 이 제구 가지고 선발 길게 하기 힘들다 저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눈에 말씀드리지만 선발은 선발뿐만 아니라 투수는 기본적으로 140 중반 정도는 나와야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뭐 나균환이가 어찌됐든 뭐 실점은 많이 하고 피칭 내용은 정말 좋지 않았지만 오늘 뭐 던진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가 1대 14에서 결국 롯데가 15대 14로 역전을 하면서 뭐 동점은 15대 15로 동점으로 무승부로 마무리됐지만 정말 컸습니다. 오늘 타격이 폭발하면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감독이 투수 운영도 잘해주고 타격이야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투수 운영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김원중도 가고 구승민도 또 가고 그리고 던져주는 투수도 좀 잘해주고 해가지고 결국 뭐 15대 14로 역전시켰지만 구승민이 김상수가 1실점을 15대 15 동점으로 연장전 들어갔는데 결국 양팀 다 득점하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뭐 기아를 보니까 뭐 기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범호가 뭐 그렇게 좋은 감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1대 13점을 앞선 상황에서 동점을 허용한다. 그만큼 투수는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뭐 다른 투수들이 장현식이라도 미리 올렸으면 기아가 아마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이길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범호도 그냥 뭐 선수들이 잘해줘서 뭐 오늘 경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찌됐든 저는 뭐 그렇게 뭐 경기 운영이 좋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범호 감독이나 김태형 감독이나 삐까삐까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아야 뭐 어떻게 뭐 경기를 계속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김태형 감독은 투수 중간계수 운영 저는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괜찮다 싶으면 더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쉬게 해줘야죠. 계속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모레 올리고 투수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여튼 뭐 오늘같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고 오늘 뭐 공격에서도 희생펀드 되고 12대 14로 지고 있을 때 희생펀드 시켜가지고 윤동현도 희생펀드 성공시켜가 고승민에 나와서 또 동점 2타점 14대 14 동점되는 2타점 중견한테 때리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독은 적재적소에 작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감독이 있다고 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감독이 있는 겁니다. 감독이 그냥 가만히 야구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김태형 감독이 뭐 생각은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오늘같이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일도 경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내일 롯데는 김진욱이고 기아는 알드레드입니까? 알드레드 누군지 모르고 용병인데 새로운 것 같은데 알드레드인데 하여튼 내일 김진욱이가 좀 잘 던져줘가지고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는 경기인데 그래도 무승부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임세욱 선수 등번호 20번 꼭 연구기번 시켜주십시오. 윤학길 한번 100안투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100안투. 왜 100안투가 대단한 기록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느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00안투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완투가 100번을 완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윤학길을 투수를 과소평가하는지 저는 너무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 쓰러져가지고 10년을 내사 상태로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10년을 내사 상태로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가족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임수혁 선수 본인도 고생 많이 했겠죠.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 대체 어떤 선수를 예우해줄지. 하여튼 저는 이 두 선수 연구급을 해줄 때까지 경기 분석이나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할 테니까 롯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두 선수 연구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기아 부산 49점 경기 롯데가 기아한테 1대4로 뒤지고 있다가 15대15 무승부로 롯데가 뭐 대역전을 했지만 뒤에 1실점을 하면서 15대15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부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